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너무너무 쉽고 예쁜 미니백을 같이 떠보도록 할 거예요. 이 가방은 코바늘이 아니라 대바늘로 뜨는 작품이고요. 브레이드 500 한볼로 떴습니다. 자, 한볼로 뜨고 실이 이렇게 넉넉하게 남아서 실 모자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뜨개질 처음이신 분, 대바늘 처음이신 분, 대바늘 초보이신 분, 코바늘 초보이신 분들 모두 다 도전이 가능한 정말 정말 쉬운 난이도의 가방이니까 많은 분들 떠보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재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한 재료는 브레이드 500 한볼이랑 12mm 대바늘, 돗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단수 표시링, 코수 표시링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딱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은 500g짜리 한볼이면 되세요. 자, 이번 가방은 브레이드 500이라는 6mm 정도 두께의 실을 이용하는데요. 실이 굵어서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고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고요. 다만 실이 좀 굵고 단단한 편이어서 손목 아프신 분들은 조금 뜨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뜨개질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 실이 좀 두꺼워서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 약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사이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방 사이즈는 지금 가로 28cm 그리고 세로 15cm 정도 나오고요. 가방 끈을 좀 짧게 해서 이제 겨드랑이에 딱 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 봤어요.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은 이 정도 되는 편이고요. 이 길이 폭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어서 핸드폰 같은 거는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 쏙 들어가고 다른 것들도 다 넣어서 다니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윗부분이 벌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자석 똑딱 단추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잠그고 다니시면 실용적으로 들고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방 끈부터 떠보도록 할 건데요. 대바늘하고 실 준비해 주시고 여기 윗부분에서 이렇게 실 꺼내시면은 꼬리실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쭉 당겨보시면 이렇게 꼬리실 있고요. 자, 이렇게 꼬리실 찾아주시고 이제 코를 세 코만 잡도록 할 거예요. 코 잡는 방법은 여기 위에 카드에다가 제가 어떻게 잡는지 아주 상세하게 걸어뒀으니까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코 잡는 방법만 배워오시면 진짜 쉽게 뜨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코 잡는 방법은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유분은 한 25cm 정도 두고 이제 코를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25cm 두고 코를 잡아줍니다. 자, 꼬리실 이렇게 위쪽에 두고 두 가닥 잡은 다음에 코를 세 코만 잡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잡고 이제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이 반대편 바늘로 쭉 밀어줄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잡고 겉뜨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코 다 잡은 상태에서 여기 코를 반대편 바늘로 쭉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뜨려는 실, 그러니까 실뭉치와 연결된 실이 이 바늘 안쪽 끝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부터 이렇게 뜰 거예요. 가방 끈은 세 코 아이코드 뜨기로 뜰 거고요. 계속 겉뜨기로만 뜰 거예요. 자, 첫 코에 찔러서 여기 짧은 실 말고 실뭉치와 연결된 긴 실 가져와서 이렇게 껴줍니다. 자,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사이에다가 껴서 쭉 끌고 나오던 겉뜨기 찌르고 빼주세요. 자, 그 다음 코도 아래에서 위로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주시고 쭉 끌고 나와서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세 번째 코도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끌고 나와서
뜨기로 이렇게 떠주세요. 자, 혹시나 제가 하는 동작이 너무 빠르시면 여기 위에 카드 참고하셔서 겉뜨기 하는 방법까지만 이렇게 딱 두 개만 코잡기랑 겉뜨기 배우시면 진짜 쉽게 뜨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또다시 반대편 바늘로 코드를 밀어줍니다. 자, 반대편 바늘로 코를 밀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뜨는 실은 여기 세 번째 코 끝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바늘 안쪽에서. 자, 보통은 여기 끝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안쪽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반대편 바늘로 밀어주시고 또다시 첫 코부터 겉뜨기로 뜹니다. 자, 뒤에 있던 실 바늘 사이로 이렇게 쏙 끼워주시고 겉뜨기로 뜨고 다음 코도 찌르고 겉뜨기로 뜨고 또 다음 코도 찌르고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또다시 반대편 바늘로 쭉 밀어주시고요. 반대편 바늘로 밀고 나면 이번에도 세 번째 코 끝에서 이렇게 뜨는 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코 찌르고 뒤에 있는 실 바늘 사이로 이렇게 쏙 끼워주신 다음에 떠줍니다. 빼고 다음 코도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자, 요렇게 감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겉뜨기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감으셔야 돼요. 마지막 코도 찌르고 감고 빼고. 자, 이렇게 쭉 여기 꼬리실 당겨서 보시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코드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뜨는 방식을 아이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또 반대편 바늘로 쭉 밀어주시고 이번에도 뜨는 실은 세 번째 코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찌르고 바늘 사이로 이렇게 쏙 끼우고 빼고 두 번째 코도 찌르고 겉뜨기로 떠주고 찌르고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쭉 아래로 당겨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또다시 반대편 바늘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번에도 세 번째 코 뒤에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첫 번째 코부터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 V자 모양이 42개 생길 때까지 떠주도록 할 거고요. 자, V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바늘, 아래 걸린 V자까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지금 떠준 상태고요. 42단, 그러니까 V자 42개 만들어질 때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맨 밑에 있는 요 V자는 세셔도 상관없고 안 세셔도 상관없어요. 한두 단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쁜 V자만 셌을 때 42개 되면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를 뜨면 이렇게 나오고요. 헷갈리실까봐 몇 번 더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항상 여기 V자 있는 부분 바라본 상태에서 세 번째 코에서 이렇게 끝에서 실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첫 번째 코부터 찔러서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사이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겉뜨기로 뜨고 다음 코들 모두 다 일반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떠주시고 이제 오른쪽 바늘에 세 코가 다 차면은 여기서 쭉 뽑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왼쪽 바늘에다가 세 코 끼워주시고 오른쪽 바늘 비어있으면 이렇게 잡고 또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는 사이에 이렇게 끼우시기만 하면 되고요. 겉뜨기로
쭉 뜨고 오른쪽 바늘에 3코 모이면 쭉 밀어서 다시 왼쪽 바늘에 3코 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서 실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첫 번째 코는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코들 다 겉뜨기로 이렇게 찌르시고요. 겉뜨기로 3코 다 뜨고 나서 오른쪽 바늘에 3코 다 모이면 쭉 반대편 바늘로 코 밀어서 3코 다시 왼쪽 바늘로 끼워주시고 세 번째 코에서 실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V자 42개 만들어질 때까지 뜨시면 돼요. 자, 42단 이렇게 다 떠준 상태고요. 이제 단수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예쁜 V자 하나부터 찾아서 시작할 거고요. 저는 여기 보이는 요 V자가 제일 예뻐 보여서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자, 여기 애매한 V자는 건너뛰셔도 되고 저는 여기 요 V자 예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그리고 고리 바로 아래에 있는 V자까지 마흔둘, 이렇게 42단 다 떠준 상태고요. 자, 이제 실을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실은 너무 길게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 한 뭐 10cm 안 되게 5cm만 남기고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바늘에서 코를 다 뺄 거예요. 자, 이렇게 겁먹지 말고 쭈르륵 다 뺀 다음에 이 세 코 바깥으로 여기 꼬리실을 다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코 이렇게 세 개 있죠? 꼬리실을 이렇게 사이사이로 통과시켜줍니다. 하나씩 통과. 그 다음에 쭉 당겨서 마무리. 자,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힘껏 당기셔야 여기서 빠지지 않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마감하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서 어차피 다 마감 처리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안하시면 최대한 세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세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코가 요 안으로 다 먹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세게 통과시키면 튼튼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가방 끈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 가방 몸판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방 몸판을 같이 떠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맨 처음에 시작하는 코수는 13코예요. 그래서 꼬리실을 조금 길게 남기셔야 되는데 이게 코 잡다가 꼬리실이 모자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실 길이는 양 팔에서 팔 끝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쭉 당겨서 네, 팔 끝에서 끝길이 정도 이렇게 쭉 뻗어서 이만큼 정도 여유분 두고 코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유분 두고 13코를 잡아줍니다. 네, 손 끝에서 끝길이 양팔 길이 정도 여유분 두고 13코를 잡아주시고요.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꼬리실이 이렇게 길게 남아서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네, 양팔 길이보다 조금 짧게 꼬리실 여유분 두고 다시 잡아주셔도 돼요. 어차피 잡는 코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시 잡아도 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겠죠? 자, 이제 이렇게 코를 다 잡으셨으면 이제는 겉뜨기로만 계속 뜰 건데 처음에 한 단은 쭉한 코에 하나씩 뜨고 두 번째 단에서 양쪽 끝에서 한번코 늘리고 그 다음에 쭉 겉뜨기로 뜨다가 위에 가서 줄이고 또 뜨고 코만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코를 이렇게 잡고 이 코가 있는 바늘을 왼손에다가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빈 바늘 들고 겉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다 떠주세요. 아래서 위로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감아서 겉뜨기로 뜨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방끈 만들 때 했던 같은 방식으로 뜨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코한코 뜨는 방식은 똑같은데 아까 전에는 가방끈 뜰때 이렇게 뜨고 나서 쭉 밀어서 떴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뜨고 뒤집어 가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겉뜨기로 쭉 떠줍니다. 목도리 뜨듯이 뗀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13코를 모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다 뜨시면은 오른손에 있는 바늘의 코가 다 이렇게 찼죠? 이제 이 바늘을 다시 왼손에다가 바꿔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다시 빈 바늘 잡아주시고 이제 이번 단에서 코를 늘릴 거예요. 자, 여기서 코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코에서 또코 늘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코는 겉뜨기로 뜰 거고요. 한 코는 겉뜨기로 뜨고 두 번째 코를 KFB라는 방식으로 늘려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겉뜨기로 뜨듯이 여기까지 이렇게 뜰 거고요. 쭉 끌고 나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쑥 빼면 그냥 겉뜨기고요. 이렇게 빼지 않고 살짝 비틀어서 뒤에 있는 가닥에 한번더 찔러서 겉뜨기 하면 이게 KFB 코 늘림이에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쭉 늘려서 뒤쪽에 있는 가닥에 한번더 찔러서 다시 한번 겉뜨기로 뜨듯이 이렇게 떠주시면 한 코를 떴는데 두 코가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에서 겉뜨기로 뜨듯이 두 번째 코를 뜨는 거고요. 겉뜨기로 뜨듯이 여기까지 떠줍니다. 이렇게 빼면 그냥 겉뜨기고요. 빼지 않은 상태에서 비틀어서 뒤쪽에 걸린 가닥을 이렇게 찔러줍니다. 자, 뒤쪽에 걸린 가닥을 이렇게가 아니라 쭉 비틀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찔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겉뜨기로 뜨듯이 이렇게 실 똑같이 감아서 끌고 나와주시면 KFB 코늘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로 뜰 거예요. 마지막 두코 남을 때까지 계속 겉뜨기로 떠주시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코에서 또 KFB 코늘림 해주고 한코 남으면 겉뜨기 하나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바늘에 마지막 두코 남은 상태고요. 이 코를 KFB로 떠볼게요. 찌르고 겉뜨기로 여기까지 뜬 다음에 빼지 않은 상태에서 비틀어서 뒤쪽에 걸린 실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바늘 이용해서 뒤로 쑥 찔러줍니다.
다음에 거뜨기로 뜨듯이 감아서 자, 안 나오면 이렇게 이 감은 실 손으로 잡고 여기 이 실도 이렇게 덮어 씌우듯이 끌고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할 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거뜨기로 뜨듯이 여기까지 뜬 다음에 빼지 않고 비틀어서 뒤로 이렇게 찌릅니다. 자, 오른쪽 반 이용해서 뒤쪽에 걸린 실을 이렇게 사이로 찔러 넣는다는 식으로 찌르고 감아서 한번더 거뜨기로 떠주면 이렇게 두 코가 떠졌고요. 자, 마지막 한 코는 그냥 거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코에서 15코가 됐어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이제 이 15코를 이용해서 쭉 거뜨기로 뜰 거고요. 다시 코가 있는 바늘을 왼손에다가 잡아주시고, 코가 없는 빈 바늘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뜨기로만 뜰 거예요. 자, 이제 총 34단이 될 때까지 거뜨기로 쭉뜰 거고요. 보이는 모든 코드를 다 전부 거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일단은 끝까지 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의 끝까지 떴고요. 지금 저희는 3단 뜬 상태예요. 자, 3단 뜬 상태고 다시 코가 있는 바늘을 왼손에 잡고 코가 없는 바늘을 오른손에다가 잡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거뜨기로 쭉 뜨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총 34단이 될 때까지 뜨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단수 세는 거 보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뜨고 나서 제가 단수 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코눌림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거뜨기로만 쭉 뜨면서 이 영상 뒷부분 슬슬 시청하시면서 단수를 어떻게 세는지 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하염없이 쭉 거뜨기로만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제 단수 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편물은 단수 세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항상 저랑 똑같은 상태로 두시고 단수를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꼬리실하고 뜨는 실하고 같은 방향에서 나오고 있을 때 짝수단을 떴다는 뜻이고요. 항상 이 꼬리실하고 뜨는 실 여기 오른쪽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두시고 저랑 똑같은 상태로 단수를 세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꼬리실하고 뜨는 실 이렇게 반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한 단만 더 떠서 이제 짝수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수 세고 내가 몇 단을 더 떠야 되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라면 이 꼬리실이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두시고 이제 단수 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몇 단을 뜨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랑 맞춰서 저는 지금 34단 다뜬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맨 밑에 이 오톨도톨한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는 항상 이 골이라고 할게요. 골 하나, 골 사이 하나, 골 하나, 골 사이 하나 이렇게 셀 거예요. 맨 밑에 여기 끝에 있는 오톨도톨한 부분 말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 골 사이가 첫 번째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골 사이, 골 하나, 골 사이, 골 하나 이렇게 세시면 돼요. 자, 여기 맨 밑에 오톨도톨한 부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러분, 요 골 있죠? 여기까지 세셔야 돼요. 여기까지 셌을 때 저는 34단까지 뜬 상태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꼬리실하고 뜨는 실 같은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 짝수단인데, 뭐, 32단 떴다. 그러면은 왔다가 다시 오는 두 단만 이렇게 더 떠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세볼게요. 헷갈려요. 맨 밑에 있는 골 제외하고, 골 사이 골 하나, 골 사이 골 하나, 골 사이 골 하나, 이렇게 셀 거고요. 자, 이렇게 쭉좀 늘려서 보시면은 골 사이랑 골 하나 이렇게 잘 보여요. 자, 맨 밑에 골 사이부터 셀 거예요.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코 잡은 부분이라서 이제 따로 단수 체크는 안 하고요. 골 사이 골 하나, 골 사이 골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골 사이랑 마지막 골 서른넷. 자, 이렇게 다뜬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단수가 조금 부족하시면은 34단 딱 맞춰서 오시고요. 만약에 뭐, 한두 단 정도 더 떴다 하셔도 괜찮은 게이 실이 뭐 넉넉하게 남을 거라서 더 뜨셨으면 여기 폭이, 그러니까 가방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진다는 뜻이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34단까지 이렇게 다뜬 상태에서 이제 코 줄이고 코막음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34단 이렇게 다뜬 상태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코를 13코를 잡고 15코로 늘리고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에서 13코로 줄이고 그 다음에 코막음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두코한 번에 뜨고 마지막 두 코도 한 번에 뜨면은 13코로 줄어들게 되고요. 자, 34단까지 다뜬 상태에서 35번째 단에서 여기 앞에 있는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코가 굵어서 뜨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마지막 두코 남을 때까지 계속 겉뜨기로 뜰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두 코가 남았으면 마지막 두 코도 한 번에 겉뜨기로 찔러서 뜰 거고요. 마지막 두 코는 한 번에 겉뜨기로 뜨기가 유난히 더 힘들어요. 자,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잘 찔러주시고 잘 잡은 상태에서 걸어서 이렇게 떠주시면은 양쪽 끝에서 한 코씩 줄여졌고요. 이제 13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제 뒤집어서 코막음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집어서 이제 코막음 하실 때는 일단은 오른쪽 바늘에 겉뜨기로 두 코를 떠줄 거예요. 원래 겉뜨기 하듯이 똑같이 두 코를 뜰 거고요. 자, 하나, 둘, 이렇게 뜬 다음에 오른쪽 바늘 뒤에 있는 코를 앞에 있는 코에다가 덮어 씌울 거예요. 자, 이렇게 건져서 여기 뜨는 실 이렇게 잡으면서 쭉 덮어 씌워줍니다. 자, 이게 잘안 되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셔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 바늘에 한 코 더 떠서 두 코를 만들어주고 계속 덮어 씌워줄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코 끝쪽으로 몰아서 앞에 있는 코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줍니다. 다음 코도 뜨고, 자, 조금 더 편하게 덮어 씌우시려면 여기 코 크기를 너무 이렇게 당겨서 딱맞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은 덮어 씌우기가 조금 쉬워요. 다음 코 떠서 오른쪽 바늘에 이렇게 두코 만들어주시고 뒤에 있는 코 여기 뜨는 실 잡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줍니다. 또 다음 코도 떠서 오른쪽 바늘에 두코 생겼으면 뒤에 있는 코 가지고 와서 덮어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쭉 마지막 부분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한 코도 겉뜨기로 떠주시고 덮어 씌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는 실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시고, 이제 마지막 코는 쭉 당겨서 코를 크게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가위로 실 너무 길게 안 자르셔도 돼요. 이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코 사이로 자른 실 통과시켜서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자,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시면 코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몸판 완성이 되었고, 이제 끈하고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방 끈하고 가방 몸판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 가방 몸판을 이렇게 접어서 가방 끈하고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꼬리실 먼저 정리를 해줘야겠죠? 꼬리실 여기 몸판에 하나랑 두 가닥 이렇게 넣을 거고요. 자, 저희는 우선 실을 조금 짧게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한 5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오를 풀 수가 있어요. 가위로 잘린 절단면들을 조금 빼주고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코가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코가 4개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쭉 풀면은 코가 우두두두 풀립니다. 자, 이렇게 바늘로 조금씩 꺼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뽑으면은 코가 우두두두 풀려요. 여기 직전까지, 자, 이 꼬리실이 시작하는 직전까지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코 빠져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 실이 바깥으로 이렇게 탈출하지 않게 딱 여기 이 정도까지만 풀어준 다음에 이제 이 실을 돗바늘에다가 연결해서 코를 통과시켜서 이 끝부분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요거는 실이 너무 길죠? 좀 잘라주시고 바늘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코가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를 한 가닥씩 다 통과를 시켜 주시는데 이 실이 빠져나오고 있는 요 코가 있죠? 이걸 하나를 이렇게 풀어 주면 여기 옆에 코에서 이렇게 실이 나오고 또 하나 또 풀면 또 옆에 코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실이 나오고 있는 요코 먼저 들어가서, 자, 앞에서 들어가나 뒤에서 들어가나 상관없어요. 자, 실이 나오고 있는
먼저 관통 하고 또 옆에도 코 바로 이어서 관통 하고 쭉 한번 뽑아서 나와주고요. 또 나머지 두코 이렇게 있죠. 통과 이렇게 해서 네코 있던 거를 다 이렇게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아주시면 실이 짧아졌고 이제 이 올은 더 이상 풀리지 않아요. 자, 이제 왔다 갔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가방 사이로 왔다 갔다 정리를 해줍니다. 쭉 당겨가면서 왔다 갔다 정리를 하고 이 실은 쭉 이렇게 당기시면 안쪽으로 숨어들어서 바깥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실을 숨겨줄 때에는 이실 사이를 관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야 좀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넓은 부분 왔다 갔다 이렇게 이 얇은 실로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슬슬 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로 한번 관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실 사이로 나왔어요. 나오고 또 바로 옆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는 걸좀 여러 번 해주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정리가 되고요. 다른 데에도 계속 숨겨줍니다. 풀리지 않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실을 다 숨겨줬고요. 여기 꼬리실도 예쁘게 잘 숨어들었죠? 이제 바짝 잘라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쭉 튼튼하게 정리가 됐고요. 손으로 억지로 풀지만 않아도 절대 안 풀려요. 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숨겨주도록 할게요. 짧게 잘라주고 끝부분에서 이렇게 살살 풀어줍니다. 초반에는 실 자르고 난 절단된 작은 실들이 좀 껴있을 거예요. 이코 사이에. 손으로 좀 빼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안 나오면 돗바늘로 사이로 쏙 갈라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코 사이로 실이 한번 통과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코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이렇게 뽑아줍니다. 한번 풀리면 이렇게 쏙 잡아당겨져지고요. 쭉 부분 근처까지 풀고 여기 끝부분 근처까지 가는 게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쯤에서 멈추고 끝부분 이렇게 막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숨겨도 괜찮아요. 저는 다 풀지 않고 이 정도 남기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돗바늘로 숨길 만큼만 남겨놓고 실 잘라주시고요. 가닥 사이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실이 나오고 있는 코에 먼저 한번 들어가고 다음에 옆에 코에도 한번 들어가서 나와줍니다.
코도 나머지 두 코도 이렇게 놔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쭉 잡아당기면 끝부분이 이렇게 막혀서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제 실을 이렇게 안쪽으로 좀 숨겨주시면 되겠죠? 쭉 잡아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숨어들었죠? 이제 왔다 갔다 숨겨줄게요. 어느정도 숨겼으면 실 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안쪽에도 숨겨줍니다. 바로 옆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나왔던 구멍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사이로 나오고 여러 번 반복해줍니다. 가위로 바짝 잘라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 있던 꼬리실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된 예쁜 몸통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같은 방법 이용해서 실 끝부분 풀어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 끈 부분에서도 실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끝부분 잘린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자투리 실 조금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 이용해서 좀 찾아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쭉 풀어주시면 되세요. 거의 끝부분 근처까지 풀었고요. 이 실은 너무 길어요. 이제 꿰맬 만큼만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둘레의 한 3배 정도?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이것도 좀 길기는 해요. 너무 길진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못 자르면 슬플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남겨놓고 자르긴 했는데요. 자, 한 이 정도면 아주 넉넉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선은 코 사이로 다 통과시켜서 끝부분 정리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실 나오고 있는 마지막 코 먼저 통과하고 옆에 코도 들어가고 닿아줍니다. 나머지 두 코도 통과시켜서 코를 다 막아주시고요. 그래야 끝부분이 안 풀려요. 자, 이렇게 끝부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안쪽으로 한번 살짝 숨겨볼게요. 일단은 당겨서 예쁜 가방끈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고 꿰매줄 거고요. 사실 특별한 규칙은 없는데 그냥 가방 한 번 끈 한 번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한쪽 면씩 왔다 갔다 꿰매줄 거예요. 이렇게 반 접어놓은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한쪽 면 위로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방 쪽에서 이렇게 두 가닥씩 걸어서 나옵니다. 끝에 아무데나 제일 끝부분 두 가닥만 이렇게 관통하시면 되고요. 쭉 당겨서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방 쪽에서도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한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나와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얹어지면 이 부분이 안 예쁠 것 같아서 여기 이 윗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실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위로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쭉 당기면 이 실이 안쪽으로 숨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방 쪽에서 두 가닥 관통해줍니다. 자, 이렇게 아무 두 가닥이나 관통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가닥 걸어서 나오고 또 위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다시 나와주세요. 이쪽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나온 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또 가방 쪽에서 이렇게 두 가닥 찔러줍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걸어서 나와주시고 또 가방 끈 부분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위로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쭉 당겨줍니다. 또 가방 부분에서 두 가닥 그리고 가방 끈 밖으로 나왔다가 위에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가방 부분에서 두 가닥 관통 끈 부분 이렇게 나와주시고 가방 부분에서 또 두 가닥 끈 부분 가방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닥 끈 부분 자 가방 여기 위에 이렇게 살짝 저희가 줄여줘서 뭔가 이렇게 안으로 모아드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까지 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끝부분, 제일 윗부분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통과시키고 가방 끈에서 또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뒤집어서 반대편도 똑같이 연결을 해줄 거고요. 여기 근처로 좀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들어서 이동을 해줍니다. 근처까지 나왔고 다시 한번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꿰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방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얹어지면 여기 꿰매는 실이 보이겠죠? 그래서 밑으로 한번 왔다가
해서 두 가닥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닥 걸고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얹어지면 꿰매는 실이 보이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안쪽으로. 또 두 가닥 이렇게 걸어주시고, 근처에 있는 두 가닥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근처에 있는데 원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비틀어서 와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닥 걸어볼게요. 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 정확히 하시려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꿰매는 실이 좀 위에 걸쳐져서 보여도 어차피 같은 실이어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두 가닥 걸치고 가방끈, 다시 가방끈 안쪽으로 또 두 가닥. 자, 여기 이렇게 두 가닥 넓게 걸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가방끈 나왔다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또 다시 두 가닥 내려오고 또 두 가닥 걸고 가방끈 아래로 두 가닥 걸고 밑에 이렇게 걸고 나와줍니다. 또다시 가방 몸판에서 두 가닥 걸고 끈 부분에서 연결 이렇게 하고, 만약에 끝부분이 이렇게 뜨는 게 싫다고 하시면은 제일 끝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서 가방 몸판하고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쭉 당겨.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 끝부분도 연결을 하고 싶으면 또 여기 끝에 두 가닥 걸어서 가방 끈 부분 쭉 당기고 다시 또 가방 몸판 부분으로 이렇게 와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밑에 부분도 예쁘게 연결이 됐죠? 좀 미흡하다 싶으면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고 다니실 가방이니까 튼튼하게 할수록 좋겠죠? 자, 이렇게 예쁘게 연결이 끝났고요. 이제 이 실은 안쪽에다가 사이사이로 조금 숨겼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 사이로 쭉 숨겨주세요. 실 사이로도 관통. 숨겨주시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방끈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연결이 되었고요. 반대편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실 끝부분 풀어서 한쪽씩 이렇게 쭉 연결하고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쭉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제가 진행했던 이 부분 다시 시청하시면서 끝부분 마무리하고 왔다 갔다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드 500으로 뜨는 바게트백 완성이 되었고 모두들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